서대문구 부가현 재개발 지역의 최대 현안이었던 과선교 설치 문제가 해결 방안을 찾았습니다. 부가현 1의 1구역이 공사 책임을 맡고 부족한 공사비는 구비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의선 철도로 단절된 부가현 1의 1구역과 1의 2구역. 그 사이를 잇는 과선교 건설이 본격화됩니다. 당초 과선교 공사는 1의 2구역이 추진하던 사업으로 이미 공사비 113억 원을 구청에 예치해 놓은 상태. 하지만 1의 2구역 입주가 끝나고 조합이 해산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사업비가 확보돼 있는 만큼 1의 2구역을 대신해 1의 1구역이 과선교 공사를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과선교가 설치돼야 인근의 아현역과 신촌을 오가기 편한 데다 오는 8월이면 1의 1구역에도 입주할 예정이라 공사가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1-1구역 입주 주민이 1226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1226세대가 이제 주 메인 도로가 과선교를 지나서 이제 부가현 전철역 쪽으로 빠지든가 신촌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가든가 하는 그 메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과선교 공사가 늦어졌던 이유 중 하나인 공사비 과다 책정 부분은 새로 사업을 맡게 된 1의 1구역 조합이 밝혀낼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업체에 재설계를 요청하기로 했고, 그 비용은 1의 1구역 조합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재설계를 했는데도 공사비가 113억 원을 초과한다면 추가 비용은 구청이 부담한다는 입장입니다. 혹시 이제 녹지 결함까지는 설계를 하더라도 금액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구비나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제 녹지 결함까지 다 건립을 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경의선 철도 위를 지나는 부가현 과선교는 왕복 4차선으로 건설됩니다. 또그 옆에 주민들의 쉼터로 쓰일 독지교가 함께 들어섭니다. 서대문구는 오는 4월 착공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제 케이블 TV 이희진입니다.